노래. 제가 저기서 왜 잘했는지랑 멈추면서 안 할게요. 이게 뭐 진짜 중요한 게 있으면 멈추겠지만 아, 최대한 안 멈추면서 설명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그 제 소리랑 여기 화면에 나오는 소리랑 혹시 뭐 소리 적당한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솔직히 괜찮아요 이제? 가자. Round 1. 하이킥! 분단에서 하이킥 초풍 또리에 맞으세요. 원원에서 횡신 초풍 맞아. 중단 걸어. 용포 나온다. 용포 나온다. 용포. 저는 집중하느라고 네. 소리를 안 들으면서 간다. 했거든요. 근데 용포를 저때 잘한다고 잘 때렸는데 벽으로 데려가지를 못했어. 아 제발 나락 걸지 마세요. 여기서 왠지 나락을 걸게 되면 역광상 당할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탈퇴를 썼어요. 그렇지. 근데 내가 더 빨랐네. 기원권보다 프레임 느리네. 저도 저때 기원권이 이길 줄 알고 썼는데 제가 느렸나봐요. 바비큐 한 다음에 앞으로 굴러서 슈퍼맨 오! 여기서 폴 지상호 폴 허친 거 보고 떡파를 했는데 이상하게 저게 안 맞아가지고 마신건 했었어요. 터널 또 현월 그런 다음에 기원권 맞고 나락? 아 나락일 줄. 아. 그래서 보통 나락 두 번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카자에서 그래서 나락을 그때 안 쓰고 좌종을 썼어요. 나 좌종 아 나락인 줄. 이때 좌종 맞길래 깜짝 놀랐어요. 맞을 게 아닌데. 나락? 오 스윙어. 이거 맞고 난 진짜 머리가 하얘졌었지. 아 씨발. 아 안 씨발. 아 씨발. 살렸다 오게. 오게 살았다. 와 위험했다. 그때 저거 러시 캐시가 자주 쓰는 패턴이거든요. 그 기화 다음에 2타 하단으로 나오는 거 막았어야 되는데. 진짜 위험했다. 와. 빵. 이거 벽을 잘 몰았다. 내가 다시 봐. 기어거? 와구. 어퍼? 노. 미안해요. 이때. 하단. 그때 왜 초풍 세 번 썼냐면. 어퍼. 이거 2등 아님? 어 다 클로스 헬로. 저때 초풍 왜 세 번 썼냐면 아 좀 뭔가 허세가 좀 붙었나봐요. 사람이 1000명 보니까 멋있게 쓰려고 제가 무리한 거 같아요. 콤보 넣었어야 했는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훔친 거 보자마자 초풍 넣었어요. 이거. 난 이거 흘리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달려. 와 피 맞았어요. 레봉이 그때 레이지 상태인데 이상하게 앞으로 너무 가까이 오시더라고. 그래갖고 아 낙엽이겠다 싶어갖고 앉았는데 딱 낙엽 나갖고 0대 이겼다죠. 오케이. 하 레봉 쓸걸 까비암 레봉 쓸걸 그랬네 얀. 아 근데 폴 약간 거의 네, 폴 수준이었다. 저기 저도 직접 해보니까 개못했다 낙엽이 이상하게 클라우디오는 그 공격장 할 때 좀 멀어도 상대방이 넘어지거든요. 근데 폴은 딱 붙어있는 거 아닌 이상 안 넘어져가지고 그런 고우키지. 야 원래 한판 졌을 때 제가 말했죠. 아바키님이 OSL 때 인터뷰에서 말하는 거면 저는 이기고 싶을 때는 고우키를 해요.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우키가 나오길래 아 이건 진짜 진심 모드구나 싶었어요. 네. 1라운드 고민은 왜 하냐고요? 1라운드는 나도 하고 싶은 캐릭 좀 해보자. 어? 그럼 안 되겠니? 풍류 대전 쫄았냐고요? 난 풍류가 주캐가 아닌데? 야 말이야. 고우키가 왜 하니? 주캐신데 고우키 하는 게 맞지. 파이트. 어 나랑 뭐야? 어 나랑 뭐야? 이때 한번 어 나랑 뭐야? 아우 진짜 미친. 이때 마신했었어야 했는데 앉을 거라 생각하고. 아 나랑 진짜 개 무섭네. 아따따 드루겐. 아 예스 턴오버. 한번 더 레이저트. 그렇지. 이게 제가 심리가 완전히 읽혔어요 저때. 저는 레너퍼 나올 줄 알고 레이저트 썼는데 아바킹님 심리를 읽고 싶은 거. 기원권 핫 초풍
아벤발의 스탄발 시갱 돌아. 와 시갱 돌면 좌종이랑 나락이 저때 피해지거든요. 저때 개기면은 총풍이 확정해가지고 저거를 알고 있네. 역시 저걸 압박시키고 있고 설명도 했어. 공중 잡기 피하고. 아 아까는 퇴세 짬발이었잖아. 아 저도 저래서 짬발 안 쓰고 일부러 적었었어요. 안질 것 같아가지고 풀리거나 타자 유저들이 고우키 날 때 행이랑 저 잽으로 좀 잘 끊어야 되는 것 같아. 진짜로 역시 안 치는 게 최고였어. 그때 이거 하니까 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안 돼! 근데 콤보가 안 들어가서 살았어. 안 돼! 아, 안 일어나는 줄? 하고. 레이지? 여기서 가끔 그 외너퍼 오른손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가지고 외너퍼 발로 때렸어. 중단샷! 짬발! 사크릿! 이때 흘렸어 이랬는데. 설마 하단 나오겠어 했는데 하단이 나왔어. 아 원째 땅땅 콤보 되나 이거? 다 되네. 아 날았을까 무서워. 원 투 포 쓰리 역가드 패턴 무어? 저때 역가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안 들어갔어. 아벤발 짬발. 저는 저때 아벤발이 한 번 더 올 거라 생각하고 13초를 썼는데 짠돈 맞아갖고 콤보 개 잘 때렸고. 아 좋았어. 이거는 진짜 근데 고우키가 콤보를 되게 잘 때렸어. 와 저는 그 아빠킹님이랑 좀 이것이 바로 틀린 점이 말하면서 게임을 잘 못해요. 그게 제일 안 좋은 점인 것 같아. 저한테 안 좋은 점인 것 같아. 저렇게 말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아? 웰컴 투 더 킹 오브 아이언 피스트. 다시 가자. 붙이고 있네? 뭐라고요? 맞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매실 껍데기 벗기면은 아빠킹 나온다고요? 뭔 소리예요. 전 저게 매실이 뭔지 몰랐어요. 저게 입력을 해주세요. 네. 매실 형님 왜 매실 리버로 아이디를 바꾸셨지 싶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통과한 사람 뼈대 말고 없음. 지금은 없음. 내일 아마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그 7명이 아빠킹님을 이기게 되면 그 7명의 네, 철권신과 뭐 컨텐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오늘 해요. 오늘 레알 내일 파토나일 기세. 아 유일하게 한 명만 올라가면은 선을 해보자. 네, 지금 거 예, 올라가. 저번에 그 한번 같이 보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누가 그래가지고. 아 미친! 이렇게 한 명을 더 올려주나? 이거는 그때 뒤로 날라왔는데 제가 짱손이 나와가지고 초풍 썼는데. 아 잠깐만. 아쉬웠어요 그때. 나랑 예봐줘. 아 그래 기다려. 어우 쉣. 오우 쉣! 아! 저 백대시 다 맞은 거 같아. 주작급이었다. 아 같이 보는 게 더 재밌다고요. 아. 이런 거 좀 생각해 볼게요. 아 뇌신 실패했어 뇌신. 그냥 올리는 게 보는 사람들이 더 낫지 않나 싶어갖고 그렇게 올렸었는데. 기온 초포? 아 여기서 기온 초 노렸는데 실패했어. 아 나락 또 나와. 아, 이때 미친. 초풍 쓸까 말까 하다가 안전하게 때리려고 속질 넣었어요. 앉았죠? 왜 앉았을까 저때? 왜 앉았지? 위험한데. 낮은 몇 강이라서 안 맞고. 오! 이거 막히면 더블 어퍼에 죽거든요? 맞아요. 저게 막히면 더블 어퍼로 뜨는데 왠지 그거 뭐야 짬발 파동권 나올 것 같고 저도 모르게 앉았던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아빠킹님이 웃는 이유는 제가 횡으로 피해서 이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와, 계속 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본인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나봐요. 어 기다려 짬발. 어우 뇌신도 다 컸어요. 여기서 크동 형님은 누워있으면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 이거 때리던데 좀만 더 욕심낼 걸. 초풍? 초풍 넣었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자 그릇! 와 존나 멋있어 방금. 이건 아바키님이 잘했어 되게. 파이트. 레드를 딱 생각하고 바로 저 고우키 회피로 아, 나간 것 같아요. 자 그래 한 번 더 중단 기다리고. 아 안녕하세요. 원제 초풍 조심. 원제 초풍 조심. 저게 지금 패턴이에요. 손으로 한 다음에 아. 앉아가지고 초풍 피하고 기상으로 띄우려는 거예요. 어이구야 나락? 아 이거 왜 타이밍에 제발
아, 레오기님 감사합니다. 나랑? 46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레오기님 고생 많으셨어요. 와, 돌았다. 아, 오해치 않네. 돌았다. 아, 예, 난민분들 어서오세요. 천신아님, 안녕하세요. 어, 위험한데요? 땅빵을 왠지 쓰고 어? 싶었어, 저때. 어, 이상하게. 묘하게. 아, 어서오세요. 이제 여기서. 아직 기회 남았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순간인데. 아직 기회는 남았다. 처음에 이거 맞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한번 기회가 왔다 싶었어요, 이때. 아, 이거 집중하자. 밑강발! 저때 제가 왜 앉았냐면. 아, 밑강발! 아, 저때 왜 앉았냐면. 그 고우키가 기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짬발 파동해서 바로 끝나겠다 싶어갖고 그때 좀 앉으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강발이 나오네. 아니 왜 밑강발이 나오지 싶어갖고. 아, 바보였다. 그때 이제 딜캐해서 이겼는데. 아, 기 두 개 들고 밑강발 쓰네. 딱 저 말 그대로 기 두 개 들고 밑강발이 나와가지고. 아니 나는 밑강발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살짝 앉았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기캔 그거를 좀 막으려고 각보고 있다가 갑자기 더 큰 밑강발이 이렇게 쑥 나오는 거 보고 어 이게 뭐지? 이래갖고 막고 딜캐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아빠킹을 이겨라 이벤트에서 지금 이렇게 이기게 돼가지고 오늘 8시인가? 그때 그거를 하러 가요. 그 뭐야 좀 대회 비스무리하게 해야 돼요 오늘. 근데 아빠킹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서 왜 저랬냐면 그거였대요. 그 딱 피가 밑강발만큼 남아있어가지고 그래갖고 밑강발 썼대요. 밑강발이 또 눈으로 보고 맞긴 힘든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쓰셨다고 하더라고요.